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에 더 바라고 더 갖기를 원하는 욕망의 욕심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 소유하게 되면 그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여운, 짧은 여운으로 자리하고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더 많이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잔인가 봅니다.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내 마음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찾아온 살아온 시간들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같은 아픔과 후회의 반복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며 사랑을 알고 종이 한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 한 마리 천 번을 쳐 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자 인사드릴게요.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방송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애청자들께도 인사드려봅니다. 자, 봄 인사드려봅니다. 자, 백대현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대현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유익하게 보내셨죠? 그리고 저희 순천의 박진희님, 정말 이게 안 들어와진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어떻게 본방송에 딱 들어오셔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익산에 저희 김연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봄 주말 왠지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고 왠지 이야기거리가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봄 주말이었어요. 자, 정말 오프닝하면서 영원한 젊은 오빠 종이학 부르신 전영록 오빠 노래 들으시면서 오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글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읽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렇게 깨닫게 되고 현명한 사람은 후에 일을 미리 생각하고 느끼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변함없는 마음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가진 것을 잃은 뒤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쉽게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가슴으로 진정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에 같은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난 주말 정말 마음을 정말 많이 흔들어주는 글 중에 하나였어요. 어제 일요일 저는 정말 하루를 거의 3일 4일 정도의 일을 좀 몰아서 했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저희 동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봄비가 살짝 이렇게 다녀갔더라고요. 봄 가뭄에 조금 도움이 되나 했는데 그렇게 잠시 내리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많이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올해 봄비가 굉장히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꽃들도 너무 많이 예쁘게 만개를 하고 그래서 아마 비를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요. 금이동네라는 그 지명을 가진 장소가 있어요. 매해마다 튤립을 정말 많이 심어서 조금 이색적인 그런 장소로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잠깐 이유가 있어서 좀 가봤었는데요. 튤립이 정말 만개를 했는데 튤립 안에서 튤립이 생긴 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튤립 안에서 마치 공주님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동그랗게 그 오므려진 꽃잎이 정말 탐스럽잖아요. 그 탐스러운 꽃잎을 손으로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공주님이 확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좀 너무 어린 상상력이었나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튤립만 보면 이상하게도 왕자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주님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동화하고도 왕자님보다는 공주님 얘기가 더 많이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 분들 또는 친구들하고 하게 되면 다들 저더러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언제 철들래? 그런데 그런 핀잣만 들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핑크색 좋아하고 리본 좋아하고 이렇게 마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이게 공주병이 있는 여자아이들 그런 면이 참 많은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동심이라고 봐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철이 없다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을 얻으려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는 열림을 갖는 거 그렇게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갖게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내 안에 동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 맞아 너무 메말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 김원태님 반갑습니다.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지난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상 수상하신 김영수님 같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자 모범장애인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4월달도 저희 지난 4월 20날 매해 4월 20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시면 서로 이렇게 도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께 화이팅 하면서 한마디 작은 마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 4월 24일은 농부모의 날이라고 해요. 농아인 즉 청각장애인을 농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청각장애인 부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각자 조금씩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봤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생각들이 신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신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동심도 많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인 사물을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위에 어떤 일들이 났을 때 보면은 그런 상황을 저건 신선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까칠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혹시 우리 동행하시는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까칠한 사람인가? 까칠한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나미가 부릅니다. 오랜만에 들어요. 빙글빙글 함께 들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릿하죠. 흐릿하면서 조금 촉촉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비가 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오랜만 오신 김원태님께서 따뜻한 차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귀엽게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차가운 차보다는 따뜻한 차가 우리가 차라는 이름과도 조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정말 그보다도 더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기원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너무 바쁘셨나 봐요. 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주의 소신언론 김준의 편집국장님, 안녕하세요.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십시오 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박미주와 저 한잔할까요? 자, 나미의 빙글빙글 함께 들으면서 그 빙글빙글이 좋았나 봐요.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또 오셨어요. 자, 우려보다는 정말 많은 지자체들의 봄 행사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특정 도시들은 약 35일 정도 남았나요? 한 약 3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지자체 타이틀은 아예 포스터에 넣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지원이 아닌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시행했을 때 태클 잡힐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아마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새벽까지인가요? 공천 그리고 공천이나 경선 이렇게 발표 기초단체장들 발표가 다 났죠. 아마 이번 주에 국민의힘당이 모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분들은 컷오프 대상이 되어서 정말 슬픔 이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경선 대상으로 되어서 또는 이게 혼자 뭐라고 하죠? 이게 단수 공천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서 정말 환희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양자를 다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내색도 할 수 없고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최종 끝에 갔을 때 그때에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 그것만이 우리 유권자들이 건강한 유권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꿈이 정치인이어서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드물지만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지역에 애향심을 정말 불태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말 각 지자체에서 유권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게 만드는 정말 성숙한 유권의식이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는 이런 호소 같은 말들을 하지 않았었던가요? 매 선거 때마다 정말 이렇게 호소처럼 다짐도 했었고 또 당부도 했었고 정말 이번에는 무슨 당 보지 말고 사람만 보고 인물을 뽑자 인물을 만들자. 하지만 모처에서는 이런 말들도 하죠.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당 정치라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만드는데 그런 일꾼이 될 인물을 선택하는 정말 지혜로움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전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부터, 나부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 동행해 주시는 저희 유권자분들, 우리부터라도 정말 성숙한 유권의식 가져보기로 해요.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가락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락 FM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청취 동행 가능하시죠?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 스팟빵 가락 FM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라디오 출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사연과 함께 출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서창우 PD님의 엄선으로 라디오 초대해 드릴게요. 자, 많이 신청하셔서 초대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추억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고 싶습니다. 박미주와 함께 차 한잔 할까요? 부담 없이 많은 신청 해주세요. 자, 잠시 후에 박미주 책향기 시간이죠. 2022년 4월 선정 도서인 박상길 작가의 아들 요즘 좀 어떠니? 이 책 소개인데 오늘 마지막 소개 날이에요. 마지막 소개 날이면서 그런 굉장히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일주일 뒤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의 여는 이런 그 제목부터가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책, 지난주에 선정 참 잘했구나 라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서창우 PD님 잠깐 칭찬해 봅니다. 자, 저희 PD님께서 이런 책을 선정하실 때 항상 날짜라든가 이렇게 시기적인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서 선정을 하시는데 그 선정과 이렇게 좀 잘 맞았다, 문을 잘 열어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야, 우리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김연호 대표님께서 동감한다라고 당보다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실 우리 문경의 활동가이신 이수영님께서 이름만큼이나 예쁜 이수영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또 동행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셨어요 아마. 그죠? 저희 페이스북이나 통화로만 항상 인사하다가 이렇게 또 저희 라디오에서 만나게 되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할게요. 국민으로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가져야 되는 의식, 그런 의식들을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그렇게 유권의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사실은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들 봄바람에 모두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김대훈의 공식 1집에 있는 바람이 불면이라는 노래 들으면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 기대하고 있는 박상길 작가님 만나도록 할게요. 함께 들어요. 바람 세태요
박미주의 책향기. 어제는 초과 근무하다 퇴근해서 세탁기를 돌리는데 세탁물이 빠지지 아니하고 위로 넘쳐서 방 안이 강이 된 모양이라 그 서글픔에 눈물이 주르륵 흐른 모양인데 도대체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느냐고 땅이 꺼지는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면 제약가림은 알아서 해나갈 줄 알았더니 그것도 영 아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시험 성적도 좋은데다가 일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호사 다 말하고 옛말 틀린 거 없어 보인다. 역시 중간쯤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휴가도 물로 가고 사무실 일도 엉망이고 세탁기도 고쳐야 해서 살맛이 안 난다는 아들을 위해 작은 아들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는데 징징대는 형 보기 싫다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뻗대던 놈이 형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일주일 놀다 오라고 거금을 준다니까 냉큼 다녀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누라는 무슨 프로를 봤는지 물을 많이 쓰는 주방에 물이 들어가는 사진을 걸면 안 좋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당장 액자를 하나 사러 가자고 해서 오전에 사과그림을 사와 사는 그 푸른 물결이 살아있는 백두산 천지 사진을 떼고 액자 사진을 주방에 걸었는데 허참 자세히 보니 사과에서도 물방울이 맺혀 물이 뚝뚝 떨어지네 그려. 참 재미있네요. 보면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에 푸른 파란 사과라고 하죠. 파란 사과 연두빛이 나는 그 파란 사과에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박상길 작가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아마 오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동행자가 너무 많으신데. 동행하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라디오 동행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정확히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가수 김대훈님 이런 말 정말 좋아해요. 이런 거 어디에 그림 걸면 어떻다더라. 어디에 뭐가 있으면 어떻다더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반응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불과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현관에 무슨 그림을 걸면 어떻다더라. 근데 작가님의 부인께서도 이렇게 아드님의 내용을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늘상 좋은 일만 있던 아들한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혼자 자취하는 젊은 남자들 못 쓰죠. 잘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면서의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고들, 하수구가 막혔다거나 생활사고 이런 것들을 처리 못하는 젊은 남성들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성들과 비슷한, 그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저도 주변 가까이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 1층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거의 새벽 시간인데 1층 세입자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개미가 많이 나온다고. 개미 많이 나오는 거는 음식 가자 부스러기에 떨어졌거나 음식물에 이렇게 좀 달콤한 게 이렇게 좀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에프킬라 한번 뿌려봐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제 물어보니까 이제는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내용인데 젊은 남성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가정을 연상할 수 있고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책에 이렇게 좀 실어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참 이번 달 4월 달은 편안하게 박미주 책향기 저희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책향기 소개하는 사이에 또 저희 동행자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저희 법원배 로얄 치킨 김태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말 고생하셨죠. 주말이라 조금 영업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저희 파주시 장애인 태권도 안소연 선수, 정다혜 선수 나란히 들어오셨고요. 목포의 독보적인 버스커 나재준님 정말 오랜만이세요. 오랜만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안 뵌 지 정말 오래됐어요. 앞에 제가 노래 들으면서 그 바람이 불면 노래 들으면서 잠깐 저희 서창호 PD님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노래가사 정말 좋다.
저도 쓰는 사람이지만 이런 가사들 보면 부러워요. 네, 이게 김대훈 씨의 자작곡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필요해. 그리고 끝나면서는 이별의 끝은 또 다른 만남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아닿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박미 씨의 책향기 다시 문 열도록 할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갈바람.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의 묘지를 참배하러 오더군요. 정일까요? 존경심일까요? 부자 신문의 논리대로라면 죽고 나서 영웅이 된 사람에 대한 애유일까요? 다 아닌 듯 했습니다. 그냥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마누라가 절을 하더군요. 마누라가 또 울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하고 담뱃불을 붙여놓아두고 사진을 찍고 비석을 어루만지고 한나라 대통령의 묘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느냐는 전국의 사투리들이 들리더군요. 우리는 언제 이런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생가를 둘러보고 부엉이 바위 그리고 정토원을 들렀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말 그대로 사절을 본 아들의 한마디. 아방궁이라더니 뭐 평범한 고향집이네. 신문이란 게 참 웃기는 짓이군. 아방궁이라. 재벌신문 회장님의 저택은 큰 산을 통째로 쓰고 있더만요. 친일 친권력에 신문이 심어준 체면주의 보신주의의 결과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 나가면 술값 먼저 내려고 덤비고 큰소리친다고 있는 채 가진 채 하고 싶어서 비는 소리 죽여 내렸습니다. 저 위대용 소개하다 정말 울컥할 뻔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이 다시 언제 있을까요? 라는 그 읊조림 한마디가 정말 와닿고 남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박상길 작가님의 아들 요즘 좀 어떠니 소개하면서 저희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아들과 아빠의 그 관계를 한 번씩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상일 작가님의 아들 요즘 좀 어떠니는 각 오프라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 방우지 책강의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우지와 차 한잔을 갈속 책향기 꾸며 가도록 할게요. 임병수가 부릅니다. 약속 함께 들을게요.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나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서요. 나는 너무나도 바람 꿈을 꾸고 있어 써요. 그대 떠난다는 많은 우리들의 약속.
길가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서요.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있어. So you.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있어. So. 드론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요, 지난 주말에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했어요. 얼마나 하고 싶어 근질근질했던지요. 지나치게 도덕적인 남편과 살다 보니 마당이나 괜찮다고 해도 주변 집들도 다 하더라 해도 무조건 모이지 말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저러는 것도 아닐 텐데 교육청 직원인 제 남편의 지나친 지침 따르기 때문에 정말 갑갑한 2년 4개월 보냈네요. 그러다가 남편 친구들의 핀잔 한마디에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살짝 한 걸음 물러나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남편 친구 부부 두 팀과 저희 부부 그것도 절대 1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어제 일요일 오후에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답니다. 와, 숨 쉴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라도요. 고양시에서 신기라님 사연인데요. 그나마라도요, 이 말씀. 맞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려보는 것도, 우리 불만 투덜투덜 하다가 할 수 있는 것마저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신기라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저희 집 발코니가 세상 아름다운 하원이 되었어요. 봄꽃들이 다 피어나니 정말 웬만한 꽃 구경은 하러 안 가도 될 만큼 예쁘네요. 게다가 작년에 라일락 향기 좋아한다고 친정엄마가 사다 준 라일락이 꽃을 피우니 온 집안에 라일락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서 없는 사랑도 샘솟을 것 같습니다. 옆집 언니가 차 한잔 하자며 집에 들어오더니 라일락 향기가 너무 좋다면서 언니도 라일락을 심어야겠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코로나로 묶였던 활동도 이젠 서서히 재개해야겠습니다. 이제 각 문화센터들의 수업들도 시작하려는지 연락들이 오네요. 저는 우리 동네 복지관 노래 강사 활동을 한 지 벌써 7년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재개된다니 어머니들을 뵐 생각에 괜히 들떠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구로구의 박설주님 사연입니다. 네, 다시 활동 재개하시는 거 응원할게요. 자, 우리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어요. 시아와 다비치가 부릅니다. 여성시대.
주말 부부 생활이 벌써 3년째인 저희 부부는 남편이 부산지사로 발령이 있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남편의 피곤한 일상이 안쓰러워서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오지 말고 쉬라고 해도 남편은 애들 보고 싶다며 한 주도 빼먹질 않고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지난주도 여지없이 올라올 남편을 좀 쉬게 할 요량으로 이번 주는 아이들도 나도 바쁘니 오지 말라 하고는 금요일에 아이들은 학교에 체험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둘러 기차를 탔습니다.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고 남편의 숙소에 몰래 도착해서 준비해간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함께 가족 파티 준비를 해놓고 남편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전화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남편의 침실을 보니 세상에나 이 남자 분명 올라오지 말랬는데 준비해서 나갔는지 늘 들고 올라오던 가방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아이들과 이발하면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한수 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응? 나 집이지. 했더니 어디 집? 하길래 얼떨결에 우리 집 했더니 갑자기 현관문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양손 무겁게 가득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데 우리끼리 계획한 서프라이즈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와 서로 내통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아들은 협조를 했는데 딸아이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날아갔지만 주말마다 피곤한 남편을 이번에는 덜 힘들게 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 이번에는 아빠와 떨어져 일요일 오후 올라오려는데 정말 딸아이와 아빠가 헤어지기 싫다면서 눈물바람을 한 통에 또 한 번 이상가족 같은 이별을 하고 왔답니다.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 주말부부 가정적인 남편이 늘 감사하면서도 아이들 사랑 유별난 남편과 아이들의 수원에서가 아닌 부산에서의 이별 해프닝 주말이 웃었습니다. 이제 딱 1년만 하면 다시 본사로 올라온 남편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가족 아끼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사연으로 표현해 봅니다. 수원에서 허수진님 사연입니다. 참 조금 있으면 저희 가정의 달인데 참 이런 사연 예쁜 사연이에요. 그죠? 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오랜만에 와주신 지우건설님 포크레인 두 번이나 떨어지셨다고 저한테 메시지 주셨었는데 이번에 또 지필 죽이면 100점 100승이다라는 그 메시지 제가 보내드렸었죠. 네, 꼭 합격으로 저희 함께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는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 드리면서요. 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4월 한 달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가나게 FM 라디오 팟빵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그댈 사랑해.